제가 아직 배울 것도 많고 많이 부족한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의미 있는 상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야, 좀 생각 좀 어차피 편집되는 거죠. 정말 좋은 팀에서 좋은 선수들과 뛰니까 정말 그런 것은 너무나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고, 또 저희가 가야 할 길이 아직 멀기 때문에 좀더 화이팅해서 더 좋은 모습 보여드려야 할것 같습니다. 일단 형들은 다 기술적으로 정말 뛰어난 선수들이니까 제가 좀더그 옆에서 받쳐주고 좀더 많이 뛰고 그런 걸다 원하시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들을 좀더 보완하려고 노력하고 있고, 네, 그런 것 같습니다. 저희가 지금 물론 상황이 안 좋은 것도 알고 있고, 또그 유니폼이 저희한테 어떤 의미인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정말 책임감 가지고 정말 열심히는 기본이고 꼭 좋은 결과 가져올 수 있도록 그런 모습은 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습니다. 네, 저희가 아직 많이 부족하고 안 좋은 상황에 처해 있지만 꼭 팬분들과 한 마음 한뜻 해서 꼭이 코로나 시대가 끝나고 상암에서 서로 좋은 모습으로 웃는 얼굴로 꼭볼수 있기를 소망합니다. 한번 언박싱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테이프 뜯어도 되는 거죠? 어떻게 뜯는 거지? 이게 공구 박스인데요. 상호형하고 다 받았던 거 아니에요? 여기 이제 꽂아서 힘이 되게 좋네요. 다음 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건 또 캠핑 옷인데요. 방수가 잘 되는 레인 자켓이라고 합니다. 한번 나중에 비올때 한번 입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되어 있네요. 이게 사이즈가 딱 맞을 것 같은데 한번 입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살짝 크네요. 이거는 색깔도 좀 어두운 색이어서 비 오는 날 입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. 좀 어두컴컴하게. 다음은 패딩인가요? 겨울에 이제 야외 활동 입을 수 있는 후드 집업 같은 장바인데, 안에 이제 배터리를 껴서 작동하는 열선이 들어있어서. 뽑는 걸 내가 못 해가지고. 이거는 저도 이런 건 처음 봤는데, 안에 열선이 들어가서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뭐 특수 제작 그런 것 같더라고요. 이것도 한번 입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안에 확실히 뭐가 들어있는 것 같아서 좀 무거운 느낌이 드네요. 그래도 여기 또 배터리 충전기 같은 거. 옷이 되게 좋네요. 나중에 캠핑 가실 때 이런 거 정말 챙겨가면 미러키 제품들 정말 캠핑 좋아하시는 분들 정말 좋으실 것 같고, 뭐 따뜻해서 되게 행복한 캠핑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 이런 정말 제품들 선물해 주신 팬분들과 정말 미러키 담당자분들 정말 감사드리고, 제가 또 이렇게 이런 제품들 잘 입고 기운 받아서 더 열심히 좋은 모습으로 팬들에게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